네, 오늘 하루 동안 울산이 자동차 도시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울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 위한 포럼도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래 들어 자동차 도시 울산에 어느 때보다 자동차 관련 투자 소식이 활발합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연간 최대 25만 대 생산 체제의 전기자동차 신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34년 만의 일입니다. 현대차는 또 지난 4월에는 울산시와 전기차 신공장 부지 내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알루미늄 차체 부품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울산시와 현대차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변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수소 트랙터나 또 지게차 같은 물류 부분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리고 수소를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도시 울산의 입지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현대차는 수전해 등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비롯해 수소 공급과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실증과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협력합니다. 협약에 이어 현대차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울산자동차산업 미래대응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2030 울산자동차산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를 중심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자동차산업 20여 관계기관이 함께한 포럼에서는 울산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갖고 울산은 물론 국내 자동차 시장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며 상호 협력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대경쟁의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 메카 울산의 발빠른 선제적 대응 노력이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